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추정희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소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동안의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강원도와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남과 대구 부근에서는 36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3차원 영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오늘 낮 동안의 지상 기온과 약 1.5km 부근에서의 바람 흐름도인데요. 남서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을 따라 남서 기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낮에는 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는 기온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시간대에는 상대 수도를 보시면요. 그림에서와 같이 야간 동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많은 구름으로 인해 복사 냉각 효과가 차단되면서 낮 동안에 달궈진 지면이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유지되겠는데요. 그림은 내일과 그리고 모레 예상되는 최저 기온과 그리고 최고 기온 분포로 최저 기온은 이렇게 낮, 밤 동안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는 곳이 많겠고, 낮 동안에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열사병과 냉방병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이 다친 자동차 안에 절대 남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소나기 현황과 전망입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꽤 많은 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대구, 광역시, 동구, 시남동에서는 시간당 63mm가 내리는 등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가 내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륙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산과 계곡, 야영객들과 저지대나 상습, 침수 피해 등 재해 위험 지구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빠르게 대피하시고, 불어난 계곡은 절대 건너시지 않아야 하고요. 전신주 등 고압 전선 접근에 주의하시면서 최신 기상 상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기의 원인을 3차원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보시는 그림은 내일 낮 동안의 대기, 하층에서의 기류, 흐름과 그리고 지상 기온 평면도입니다. 낮 동안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는 가운데, 남서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의한 서풍류의 유입과 그리고 연해주 부근에서의 이 고기압성 회전에 따른 동풍류가 유입되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수렴력이 형성되겠는데요. 남북으로 자른 연직 단면에서 상당 온위 분포와 구름 분포를 연직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렇게 충분히 쌓여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풍류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기예보에서도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씨와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소나기는 워낙 언제든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그리고 특정 시간을 예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상 현상 중 하나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와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날씨 해설의 최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